첫 번째 응용 게임은 A020인 도시 설계 및 통합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를 발판으로 해서 나머지 게임들이 쭉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020 게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의 목표부터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것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신도시인데 신도시에는 이제 물리적 위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인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기타 사회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기타 인프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종래의 도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뭐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건 가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시티죠. 실질적으로 건설하진 않습니다. 그런 도시를 건설하진 않고 단지 우리 AI 기술을 적용해 보기 위한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 상상 속의 도시가 되고 두 번째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풀 임플로이먼트입니다. 모든 완전 고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쭉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요소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완전 자동화죠. 풀 오토메이션입니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정의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기계나 AI로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이죠. 머신과 그리고 AI와 그리고 휴먼 사람 이렇게 조합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종래의 도시는 머신과 휴먼이 주로 중심이 되어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머신이잖아요. 텔레비전, 뭐 냉장고. 그런데 이 도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물에 AI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럼 이 대부분의 어떤 장치에 AI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는 약 100개의 응용 게임들입니다. 그 응용 게임들의 목표가 바로 이 AI. 예,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기본 소득이죠. 기본 소득이 제공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굳이 하면 베이직 인컴이라고 할까요? 기본 소득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소셜 웰페어가 되어 있는 거죠. 구성되어 있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등이 제공되는 도시죠. 그러니까 프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 프리는 not free beer, 공짜 맥주가 아니라 freedom of journalism.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죠. 언론의 자유할 때 그 자유로서의 education. 물론 돈도 들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무상교육이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AI 강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 지식을 다루고 있죠. 영어, 수학 같은 이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 같은 기초 과목들도 포함되지만은 대부분의 수업들은 대학에서 다루는 가장 고급적인 지식들과 학문 분야들인데 그거 다 프리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AI 분야가 이렇게 프리 에듀케이션이 될 수가 있다면 다른 분야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죠. 뭐 의료나 뭐 법률이나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이 수업 자체가 프리 에듀케이션의 실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타 이제 프리한 부분들 중에서 담보라서 얘기하자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 비용이라든가 트래픽 교통 비용이라든가 혹은 물류라든가
로지스틱이라든가 그다음 심지어 푸드와 레지던스 집도 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공산주의 사회 이상 사회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 이런 사회를 우리가 구현을 하겠다는 건 실제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이 사회 전반의 어떤 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있는데 기타 뭐 의료 메디컬 서비스죠.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 다 무료입니다. 무상이고 심지어 이제 옷도 어페럴이라고 하는 게 또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맞다 손치고 또 다 의류까지 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집도 무상, 음식도 밥, 또 하루 세끼 무상이 되죠. 그럼 이제 시민들의 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의 의무는 뭐냐니까 노동의 의무입니다. 레이버가 그러니까 obligation이죠. 어떤 의무, duty. 모든 시민들에게는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더욱 공산주의 사회 같은데 원래 공산당이 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취향과 적성에 상관없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참고로 저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AI 엔지니어들이 그런 쪽하고 상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오로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접근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어쨌거나 기존의 그런 커뮤니즘하고 AI 기반의 레이블링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게 풀 임플로이먼트랑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의 품질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유비쿼터스라고 할까요? 스펠링이 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뭐 맞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나 흔히 건설 현장에서 잡부가 1시간 일을 하는 거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물론 같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미친놈 아니냐고 하겠지만은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 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 거죠. 이 시스템 내에서 Human never works alone. 반드시 뭐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까? AI와 더불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AI를 우리가 또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휴면은 반드시 AI와 일을 한다.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소셜 인프라가 오토노무스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트래픽이라든가 에듀케이션 학교라든가 그리고 스쿨이죠. 스쿨이나 레스토랑 밥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다 오토노머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오토노머스의 뜻은 무인 자율 주행할 때의 그 오토노머스입니다. 트래픽도 그렇고 뭐 시티홀 시청 같은 시티홀이나 심지어 병원도 그렇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심지어 법원 같은 콜트도 마찬가지 오토노머스 콜트예요. 그 무인 자율 운영 법원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판사가 없고 로봇이 다 재판한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만 우리의 이 논의의 목적은 현대의 AI 기술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보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이렇게 한 도시를 가정을 해서 이 시스템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부터 구성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일정 부분 구성을 하고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남들이 얼만큼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 JTBC 비슷하죠. JTBC 비슷하게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다 구현해봅니다. 실제로 다 뭐 CTO이고 병원이고 법원까지 싹 다 오토노머스 무인자율 주행 차량처럼 움직이게 구성을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이럴 것이 이제 실제 도시의 입지를 구하고 도시의 건물을 짓는 거죠. 물론 가상의 건물을 짓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버추얼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버추얼이지만 but fully realistic입니다. 극사실주의. 심지어 전봇대 하나하나 휴지통 도시 내 휴지통 하나하나의 위치도 정확한 GPS 좌표가 주어져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지극히 극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요 도시입니다. 단순한 그냥 지적 유의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럼 사람이 이런 완전한 자동화 된 도시에서 그럼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롤이죠. 휴먼이면 시티즌이죠. 이것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시티즌 각각이 이 도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완전히 자동화된 도시 내에서 물론 이제 완전한 자동화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기존에 있는 도시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자동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의 수준은 얼만큼 제공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럼 경쟁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럼 그러니까 컴피티션 이죠. 그럼 화디스들. 근데 경쟁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과 가격이 결정되고 또 수요가 그러한 경쟁하는 다수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는 역할이 바로 수요, 즉 소비자의 역할이 되는데 이런 AI 시스템에서 과연 그러한 경쟁이 어떤 의미를 지키는 것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What is the role of 해서 마켓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일부만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약 100가지, 지금 한 12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게임 항목이 약 100가지 정도니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게임에서 하나씩 진행해 나갈 겁니다. 심지어 이제 정부기관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실성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자동화 같은 경우는 모든 정부기관을 자동화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합니다. 폴리스 같은 경우죠. 폴리스 디파트먼트 경찰청이라든가 혹은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IRS 국세청 혹은 페이턴트 오피스 같은 이건 특허청이죠. 그러니까 일부 청들을 한번 자동화시키는 것을 진행해 볼 겁니다. 경찰청과 국세청과
특허청과 그리고 법원도 1심 법원을 한번 자동화시켜 나가볼 거고 병원도 1차 의료기관들이죠. 그리고 동네 의원급들을 자동화시키는 것 과정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공서 시청 읍면동사무소 그죠? 이걸 또 이제 파브릭 서비스죠. 서비스도 실제로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오토메이션이 아니고 오토노머스입니다. 오토노머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토노머스 소셜 인프라라고 할까요? 샘플로서 이렇게 몇 가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이 이번 응용 게임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뱅크도 자동화할 거고 그리고 보험사도 물론 자동화 해볼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죠. 스탁마켓도 자동화하고 채권시장도 자동화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선물마켓도 자동화할 거고 딜리버티브도 마켓도 자동화할 겁니다. 파생상품이라고 하죠. 금융 전체를 자동화하는데 가장 핵심은 마니 자체를 또 자동화시켜 볼 겁니다. 마니를 자동화, 돈을 어떻게 자동화하느냐는 건데 합니다. 됩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 머니를 자동화시켰는지도 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금융도 자동화하고 그리고 학교도 자동화할 거예요. 무상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하나를 대학 하나 벌스티 그리고 고등학교와 미들 세컨더리로 하죠. 그냥 중고등학교도 하나 그리고 프라이머리 초등학교도 하나 그리고 유치원도 하나 자동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autonomous university. 그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autonomous니까 대학에 보통 이제 교수가 있고 교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도 없고 교직원도 없이 대학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교수도 없고 교직원도 없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왜 일정 부분 가능하냐니까 지금 여러분 수업 듣고 있는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저한테 어떤 등록금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관해서 가장 깊이 있는 분야까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오토노머스입니다. 그런데 한 몇 가지 빠진 게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달 학점이 어떻게 되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과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유치원이 바로 오토노머스 유니버시티보다 정확한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요소가 에너지죠. 이 도시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급자도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급자족한다. 에너지를 스스로 조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다 리뉴어블 에너지죠. 그러니까 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다른 말로 뭐 그린 에너지로만 이 도시 전체가 다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구 20만 명의 도시가 먹고 자고 뭐 생산하고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 석유나 원자력을 쓰지 않고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럼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확히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까지가 가능한가? 이 가상의 도시가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수치로 정확하게 27.65%가 가능하다. 뭐 이런 아니면 99.82%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째, 리뉴어블 에너지를 획득할 수단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획득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아껴서 정말 잘 쓸 수 있는지, 절전, 뭐 혹은 뭐 폐 에너지의 재활용, 폐열 수거 장치, 이런 개념들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뭐 기타 등등 해서 앞으로 약 100개 정도의 아이템에 걸쳐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겠죠?